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맥심 커피숍의 입신 최강전 도은규입니다. 오늘은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맥심 커피숍에는 내로라 하는 강자들만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세돌 구단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 요즘 약간 뜸한 것 같은데 네. 올해 또 새해 팬 여러분들께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럼 준비된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맥심커피숍 구단만 참가하는 초청전이고요. 우승 상금은 5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대회 방식은 32강 토너먼트 결승 3번기고요. 제한 시간은 10분 초읽기에 40초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카누 포인트 상위 선수부터 초청이 됩니다. 자, 지금 4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지현 구단, 그리고 최철환 구단, 그리고 신진서 구단, 고근태 구단이 먼저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이세돌 구단, 박정상 구단을 만났습니다. 두 기사가요, 정말 많이 만났더라고요. 예, 통산 전적은 아마 이세돌 선수가 네. 많이 앞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전적은 박정상 선수가 3연승 중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두 기사 얼굴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인터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대국 정말 많은 바둑 팬들께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국전에 우리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상 구단부터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우리 바둑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바둑 팬분들 항상 바둑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늘 순조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두 분의 전적 기록을 보니까 결승전에서 만난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네, 맥심배 결승전에서 네. 만났었고 그때 제가 졌죠.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조금 설욕전을 한번 펼칠 수 있을까요? 항상 그 이세돌 구단을 만나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바둑판에서 네. 늘 이렇게 좀 졌던 기억이 많은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선배이지만 바둑판에서 늘 너무 아픔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험난한 산을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네. 조금 기분 좋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어디까지 잡고 나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판에 좀 이세돌 구단이라는 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뭐 목표랄 것보다는 한 판 한 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좀 부끄럽지 않은 내용으로 좀 바둑 팬분들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세돌 구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바둑 팬분들에게도요,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올해 첫 대국인데 공식 대국인데요. 네. 올해 올 한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참 극성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후배 기사가 가슴 아픈 추억을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도 또 가슴 아픈 추억을 선물할지 어떨까요? 매번 이렇게 가슴 아픈 기억을 안기고 싶은데 근래에는 제가 좀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를 들었더니 3연패 중이고 그래서 네. 좀 이번에는 좀 아픔을 또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네. 역시 좋은 대국, 또 네. 재밌는 대국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최다 맥심 커피숍 우승자입니다. 올해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대국, 재밌는 네. 대국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멋진 대국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국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누네요. 돌은 사전에 이제 돌을 가려서 박정성 선수의 흑번이고요. 네, 작년 맥신 커피배하고 올해 좀 약간 달라진 것이 제한 시간에서 제한 시간 자체는 같은데 초읽기 개수가 좀 늘었죠. 작년에 이제 3개였는데 올해는 5개로 2개가 늘었습니다. 40초 초읽기 5회. 바둑리그 제한 시간과 동일하네요. 예. 박정상 구단은 양화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요즘엔 소목은 좀 흙은 그래도 두긴 두는데 백은 네. 좀 잘 안 두거든요. 백은 보통 양화점을 선택하는데 일단 낮게 걸쳐갔고요. 흙은 날일자로 걸쳐갔습니다. 높게 골치면 붙이기 때문에 일단 실리면에서 약간 손의 정석을 둘 수밖에 없어서 보통 낮게 많이 걸쳐가죠. 백은 날일자로 받아 두었네요. 예, 여기서는 이제 이곳을 삼삼을 침입하던가 아니면 이곳을 날일자를 걸쳐가는 뭐 이 두 가지 수법 정도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데요. 네, 흑은 예. 삼삼을 팠습니다. 예, 두 기사 나이 차이는 한 살 차이죠. 83년생, 84년생. 입단 연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세돌 선수는 만 12세에 입단을 했고요. 워낙 빨리. 예, 박정선 선수는 그냥 평범한 입단 네. 시기인 것 같아요. 만 16세. 예. 이세돌 구단의 랭킹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30대 중반이죠. 이세돌 선수가 올해 이제 만 36세가 돼지띠거든요. 올해가 이제 개해년이기 때문에 예, 보통 3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왕년에 좀 이제 성적을 많이 냈던 기사들도 랭킹이 조금씩 이제 좀 떨어지죠. 예, 중요한 대국에서는 또 힘을 냅니다만 또 랭킹이라는 건 이제 평소 승부의 그 절추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랭킹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이 오른쪽으로 막았는데요. 예.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이제 막은 이유는 네. 뭐 이쪽으로 막게 되면은 밀다가 흙이 이쪽을 벌리게 되면 오히려 뭐 백의 세력이 쓸모 없어진다고 보고 오히려 이 흙돌 쪽으로 흙이 나오게 만들고 백은 뭐 이쪽을 키우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세돌 구단은 맥심 커피배 최다 우승자입니다. 예, 5회를 우승했어요. 5번이나 우승을 예. 했어요. 박정환 구단과 최철환 구단이 3번씩 우승을 했고요. 근데 박정환 구단도 이제 참가 횟수에 또 그 비해서는 네. 좀 많이 우승한 편이죠. 이세돌 구단은 거의 뭐 좀 일찍 시작을 했을 것 같고 네. 참가를. 예. 자, 뜸을 들이다가 밀어갔습니다. 예, 보통 이곳을 또 밀어가게 되면 예. 젖히네요. 보통은 늘고 밀면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두는 것이 또 보통인데 네.
이세돌 구단은 하변 쪽을 구축을 합니다. 새로운 모양을요. 예,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협공을 가는 것이 좀 많이 이제 두어지는 편인데요. 이곳을 그냥 협공을 가지 않고 협공을 가지 않고 이곳을 이렇게 받게 되면 백이 이제 뭐 이런 자리를 이런 정도 아니면 여기 붙이고 둔다든지 뭐 이 자리를 뺏기는 게 싫어서 예전에는 걸칠 때 이렇게 세 칸 정도로 협공을 잘 안 갔어요. 양걸침 당할 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좋다. 그게 예전에 이론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백이 낮게 양걸치는 수는 잘 안 두고 오히려 뭐 낮 이렇게 높게 양걸치는 수법이 더 많이 두어집니다. 박정상 구단이 시간을 좀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받지도 예. 않고 협공하지도 않았네요. 뭐 이수 의미는 이제 이으면 이곳을 늘거나 호구치거나인데 네. 는 신뢰에 좀 더 민감한 는수를 선택했고 백도 이제는 양걸쳐 가겠죠. 네. 근데 또 요즘엔 여기를 양걸치지 않고 보통은 화점에 걸쳤는데 흙이 상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걸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법인데 또 양걸치지 않고 또 빗귀를 걸쳐가는 그런 수도 많이 두어져요. 계속해서 걸쳐가는 수요? 예, 그렇죠. 수법이 빠르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초반에 좀 빠르게 두는 기사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다른 기사들이 그 AI 바둑으로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포석 연구가 잘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많이 장고파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심혈을 기울여서 두나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렇게 돌이 없을 때는 양걸침을 높게 하진 않고요. 뭐 이렇게 백이 낮게 이렇게 두던 아니면 이곳을 이쪽으로 걸쳐갈 수도 있어요. 네. 이쪽을. 아니면 반대쪽으로 걸쳐갈 수도 있고 삼삼을 침입할 수도 있고 대략 네 가지 정도. 이 우상귀 쪽을 걸쳐가거나 어디론가 아니면 삼삼을 침입하거나 여기를 양걸치는 뭐 이런 정도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요즘에는 이 걸친 다음에 양걸치지 않고 이렇게 삼삼을 침입해서요. 네. 그냥 파는 귀를 차지하는 그런 수법도 간혹 나와요. 그쪽을 택하네요. 예. 가장 간명한 수법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또 이곳을 봤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가 문제예요. 여기서 이렇게 미는 수도 예 바로 밀어가네요. 그럼 늘고 이을 때 잊지를 않고 예 그리고 뭐니 막으면 백이 막으면 잊고 이어야죠. 그럼 여기서 원래는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요. 지금 한 칸을 뛰면 미는 것이 절대 선수가 돼서 이 석점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를 하고 네. 그리고 여기를 입구자를 아니 이렇게 붙이면 백이 이쪽을 뛰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좀 요즘 뭐라 그럴까요? 약간 정서가 비슷한 그런 좀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수법인 것 같아요. 자, 과연 두 기사가 그 모습, 그 형태를 갖춰 나갈지 궁금합니다. 두 기사가 마지막 대국은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벌써 3년 반 정도가 흘렀네요. 네, 아, 역시 날일자를 두네요. 위쪽으로 밀리는 게 싫었다는 뜻이고요. 제한 시간은 엇비슷하게 남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작년에 53승 38패 거뒀고요. 박정상 구단은 8승 8패, 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판수가 적다는 것은 이제 좀 성적이 별로 이제 좋지는 않다는 뜻이죠. 네. 네. 예, 여기서 박정선 선수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보통은 이제 여기 입구자를 붙이고 백이 받아주면 이제는 여기를 날일자를 씌워서요. 좀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두면 막 이런 식으로 붙여가게 되면 좀 틀어 막힐 수가 있어요. 요 교환이 돼 있으면. 네. 그런데 그 교환을 하지 않고 두는 것은 백도 탈출을 하게 되면 약간 무리스러운 면이 좀 없지 않고요. 흑이. 예. 보통 그래서 이제 입구자 붙이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 형태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다른 또 변화를 한번 구해볼지 보겠습니다. 이곳을 두지 않는다면 그냥 씌워가는 게 되나요? 바로 씌웠습니다. 나오면 그때 붙이나요? 이곳을 백이 나올 때 그때 붙이면 여기 입구자를 가게 되면 네. 또 모양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백이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근데 백도 붙이게 되면 약간 이런 교환을 해주고 둬야 되는데 예. 이제는 입구자 붙여도 선수가 안 되죠. 막 밀어갈 겁니다. 네, 바로 붙여갔습니다. 이곳을 날일자를 씌우고 붙인 이상 뭐 여기 젖히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그쪽을 두어 가야 될 텐데요. 이렇게 늘고 막게 되면 이렇게 두는 것도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느는 것도 백이 못 둘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왜냐하면 아까 호구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확실한 의미는 있지만 좀 이쪽으로 좀 많이 악수 아닙니까? 예. 바깥쪽으로는요? 그렇죠. 네. 예, 확실하게 나가는 의미는 있지만 여기 흙을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뭐 그게 싫다면 그냥 느는 것도 젖힐 때. 네. 박정선 선수 이곳을 둘 때 예, 젖힐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이세돌 선수도 호구 치는 것과 그냥 쌍립으로 느는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할지 좀 고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냥 느네요. 예. 바깥쪽으로 역시 악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교환들이요. 아, 여기서 어떡하죠? 바로 막는 것은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수상전이 아무래도 흙이 좀 부족하죠. 예, 잘 안 됩니다. 거의 뭐 좀 뭐랄까요? 늘어진 패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조이면 여기를 먼저 젖히게 되면 이렇게 다음 치면 늘어진 패거든요. 이렇게 둘 때 때리면 지금 여기 돌이 손 빼도 패거든요. 네. 한 수 늘어진 패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 붙이는 것은 당연히 악수겠죠. 이 교환들이 백이 밀고 올라가게 되면 예, 전혀 득이 없는 교환을 한 거예요. 그냥 입구자 붙이는 일만 못하게 되죠. 예, 어떤 수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통 두는 수법을 거부하고 이렇게 그냥 나를자를 씌운 건지 예, 마땅한 수단은 없어 보이는데요. 정상 구단은 이제 출기 몰립니다. 흙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흙이 조금 바빠 보이는데요. 30초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붙이네요. 지금 붙이게 되면 백이 이제 이걸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네. 특이 없어요. 여기 백이 먼저 두게 되면 이런 데만 끊더라도 뭐 늘어서 빵때림을 주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곳을 느는 것은 척 봐도 좀 무리스러워 보이죠. 네. 예. 야, 일단 거기를 이어놓는다. 최대한 양쪽을 다 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백이 뭐 뛰는 수도 있지만 가만히 느는 것도 두터워요. 어차피 늘건 뛰건 흙이 여기 돌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뛰어져 있으면 끼우는 맛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두는 것도 두터워서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곳을 날일자로 압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밀게 되면 계속 늘고요. 이렇게 두면 한 번 더 이렇게 날일자를 네. 씌우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흙이 여기도 두고 이쪽도 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백돌이 놓이게 되면 압박할 때 좀 괴롭거든요. 요 교환을 하지 않은 채 일단 여기를 둔 것은 백이 다음에 이제 넘는 것이 남아있고요. 넘는 것이 남아있다면 넘게 되면 이 교환이 오히려 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세돌 선수는. 30초.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좀 셋, 넷, 뭐 좀 이상한 다섯, 것 같긴 하지만 여섯,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일곱, 두는 수법은 없을까요? 여덟, 아홉, 열, 흙 네 번 남았습니다. 초읽기를 하나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면 여기를 젖혀서 아. 한번 두는 것도 틀어 막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예.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백도 뭐 빈삼각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뭐 젖혀서 나 백도 둘 것 같은데요. 끊으면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다섯, 또 여섯, 일곱, 괜찮아 보이진 여덟. 않아요. 아, 이세돌 선수의 나옵니다. 생각은 네. 여길 늘면 날짜를 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둔 것보다 여길 둬서 흙이 이쪽을 선택을 하면 그때 실전처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적당히 받아주면 여기를 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거 막상 넘게 여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백이 여기를 넘게 되면 이 흙돌만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죠 중앙으로. 네. 이렇게 젖히더라도 그냥 늘어주고 이런데 지킬 때. 여기를 막상 넘게 되면 흙돌만 좀 뜨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네요 이세돌 구단. 흙은 늘어서 받아뒀고요. 네, 박정우 선수도 는 것은 백이 여기를 다음에 이렇게 넘으면 네. 요 자리 급소의 자리에 한 칸을 띄어서 네. 백도 나가는 형태가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세돌 구단이 둘 차례입니다. 맥심 커피배 입심 최강전 오늘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중앙을 두네요. 예, 이렇게 넘는 것은 네. 여기 한 칸 뛰는 급소를 맞게 되면 뭔가 좀 답답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이제 여기를 뒀어요. 차단을 하면 여기를 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흙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것을 차단을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너무 둔하죠. 이렇게 치받는 것도 32, 이렇게 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일곱, 붙이는 것이 아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금 두네요. 물어보나요? 이수의 의미는 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붙이겠다는 뜻 같아요. 네. 이것이 붙여 이 선의 일선과 교환이 돼 있지 않으면 백이 뭐 여차하면 치받아서 넘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예방을 하면서 이제 행마를 구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30초 하나 백도 차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아홉 열 백 네 번 남았습니다. 둘까 하다가 뭔가 바둑알을 네. 이렇게 집어서 두려고 하다가 바둑알이 손에 안 집혀서 아, 그런가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중앙 그 자리도 참 좋아 보이네요. 방금 말씀해주신 곳이요. 이 자리요? 네. 뭐 언뜻 보면은 사실 이제 좋은 자리인데 네. 또 흙도 그냥 넘게 되면 이 수가 이 백돌이 좀 자충을 채워놔서. 둘, 이쪽으로 차단하는 셋, 것도 그렇게 썩 다섯 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두 개를 연속으로 세 번 남았습니다. 예 이세돌 선수도 사용하네요. 이게 뭔가 일선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제 일선에 돌이 놓이는 건 돌이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만약에 흑돌을 공격하려다가 내 돌이 만약에 공격당하게 되면 이 눈수는 뭐가 좀 방향착오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맞는지를 좀 심사숙고하는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더 강한 수를 택했습니다. 예, 이수 의미는 뭘까요? 이쪽으로 흙이 차단할 일은 없어요. 끊으면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늘면 여기 두는 것과 이쪽 씌우는 것이 맛보기로 해서 좀 괴롭고요. 여기 뭐 맛을 노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둘 때 이런 데 밀어가도 아 이거는 바로 끊어서 죽는 게 있군요. 아, 그렇다면 30초. 백도 뭐 하나를 지키긴 해야 되겠네요. 예, 하지만 흙은 이제 이쪽으로 젖히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요. 끊을 순 없죠. 여기 끊게 되면 다놓쳐서 축으로 잡힙니다. 바로 축이네요. 근데 이세돌 선수가 그럼 일로 붙였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둘 때 돌파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렇게 썩 좋은 수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한 감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 왼쪽이 좀 많이 다쳤어요. 예, 그렇죠. 흙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 미는 게 약간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 석점을 제압하긴 했는데 이렇게 두면 이렇게 넘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두면 이렇게 둬서 일단 넘어놓으면 두 돌이 연결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이 돌이 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반격으로 침투하면서 이 돌을 좀 몰아붙이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긴 있는데 하나, 둘, 예. 셋 이런 작전은 별로 본 적이 없나요? 예, 생각지를 못했는데요. 어떤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이게 넘기는 넘었는데요. 네. 예,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30초 진행이 하나, 되면 여기 젖혀서 돌파하는 여기 모양이 자충이 좀 차 있어서 네. 젖히고 이렇게 돌파하는 맛이 좀 남아 있어요. 나중에요. 예, 그리고 넘기는 넘었는데 좀 실리가 좀 빈약해 보이죠. 예. 집은 많지 않고요. 저는 여기 한 칸 뛴 수로 네. 그래도 넘고서 두는 것이 좀 더 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여기 급소를 맞더라도 네. 뭐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돌이. 흙은 이곳은 하나 끊어놓는 것은 악수가 아닐 것 같고요. 여기 끊어놓는 것은 조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젖히는 맛을 예, 좀 극대화시키려면 안 끊어놓는 게 여기 자충이 하나 좀 요 끊어놓은 한 돌이 두 수가 되는 것이 좀 더 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네. 이렇게 두고 하나, 둘, 이렇게 셋, 두게 되면 넷, 여긴 끊는 다섯, 것 때문에 어차피 지켜야 여섯, 되는데 일곱. 근데 요거 여기도 또 좋은 점이 있네요. 여기를 단수 치면요, 나중에. 네. 이게 단수 치면 일단 여기를 늘어야 되고요, 백이. 네. 때리는 것은 입구자가 선수라서 너무 쉽게 넘어가죠. 이것도 좀 맛은 상당히 나쁜데. 아, 이걸 끊고서 단수 칠까요? 그냥 젖힐까요?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요? 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여서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과연 여덟. 아, 끊어지네요. 흙 쪽에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백은 지금 흙이 이곳을 단수 쳐도요.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때리면 여기 입구자가 선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7, 8, 9 진행이 되더라도 이 두 점이
바로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죠. 네. 예, 뛰어도 붙이면 잡히고. 여기 단수는 선수가 돼봤자 연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두는 것도 여기를 붙이게 되면요. 아, 이렇게 젖히면 연결이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 실전처럼 박정성 선수가 끊는 것이 일리가 있네요. 여기 두면 연결이네요. 3, 4, 5, 6, 7, 8 단수 결행까지 하죠. 늘어야 되고요. 예, 여기는 하나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런데 여기 예, 여기 두면 연결 맞죠? 예. 아주 썩 기분 좋은 연결은 아니지만 네. 예, 일선으로 연결해야 돼서요. 어찌됐건 남아 있으면 차단하는 것이 남아 있으면 갈라지면 백도 이제 좀 열기 때문에 백도 하나 막아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속으로 지켜두었습니다. 백은 받아둘지요. 어쩔 수 없나요? 선수는 흙이 잡게 되는데요.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요거 젖혀 이어놔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예, 막상 백이 젖혀 있는 것이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여기 끊는 수가 남아 있어서. 그럼 요거까지 해야 될지. 예, 그걸 밀었다는 것은 네. 이제 받으면 이것까지 하겠다는 뜻이죠. 예, 여기를 들고 여기를 젖혀 있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끊어 잡히면 두 점이 흙돌과 연결이 돼요. 좀 패도 안 납니다. 그럼 백도 하나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제 결말이 날 거고 이제 백도 확실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흙이 이 돌이 좀 이 돌을 좀 염두한 이쪽 날일자 구침을 둘 것 같고요. 하나, 둘, 이 정도 놓이게 되면 어떨까요? 4, 5. 그냥 그렇게 잡네요. 막아서 여기 저처 양쪽을 다당하기는 싫다 뭐 그런 뜻이네요. 네. 지금도 흙이 이제 이 정도 날짜를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결말이라면 비슷하긴 한데 흙이 약간 두터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네. 날을 짜 지켰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렇게 화점에서 날을 짜로 굳혀져 있으면 백이 뭐 2선으로 침투하거나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이 정도를 벌리거나 했는데 네. 지금은 흙돌이 두 개가 있는데 걸쳐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전 이렇게 두면 붙이고 이렇게 협공을 가서 흙은 귀를 차지하고 협공까지 하게 돼서 백이 안 좋다. 이게 이론이었는데 네. 요즘에 꼭 그렇지도 5, 않은 것 같아요. 6, 7, 8, 9, 10 흙 3번 남았습니다. 자, AI 승부 예측은 흙 쪽으로 조금 기울었는데요. 하변에서의 접전이 흙이 좀 좋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높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낮게 뒀어요. 갈라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도 이런데 어깨를 짚는다든지. 네. 다섯. 예, 아, 그 정도요. 그럼 흑도 이제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이쪽을 또 부침을 당하면 이돌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이런 정도 그냥 받는 것과 치받아 놓고 받는 수법이 있는데요. 치받는 것은 귀의 집을 지킬 수는 있지만 너무 악수 의미가 또 강하기 때문에 네. 어떨까요? 치받아 놓고 지킬까요? 그냥 예 이렇게 두고 뭐 여기 맛은 좀 허용하는 방법이 나을까요? 네. 다섯. 여섯, 자, 박종상구단. 아, 예, 높게 지켰네요. 높게 지켜서 맛이 없으면 높게 지키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만 높게 지키게 되면 또 맛이 좀 더 나빠지거든요. 백도 바로 찔러가진 않네요. 예, 이때 잘 받아야 돼요. 이렇게 늘게 되면 네. 여기를 백돌이 올 때 항상 이렇게 차단해야 되거든요. 네. 요 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둘 때 치받아서 끊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그냥 넣는 것은 여기 백이 맛을 노리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백이 붙이고요. 이쪽을 둘 때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도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잘 받아야 돼요. 이렇게 넣는 것이 맞을지 아예 젖히고 아예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젖혀갔습니다. 네. 최강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상 구단. 이제 이곳을 늘면 이쪽으로 두겠다는 뜻이죠. 뭐 치받을 수도 있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 같아요. 여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백도 여기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다섯, 붙여가는 거 안 되나요? 일곱, 여덟, 네, 아홉, 바로 수를 내고 네. 싶은데요. 백 두 번 남았습니다. 백이 만약에 이쪽을 붙여서요 차단을 해서 이것도 이렇게 차단을 해주면 그러면 좀 백이 기분이 좋은 모양이 되죠. 여기를 밀 때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단수가 되고 막는 게 되고 여기까지 돼서 이렇게 뛰면 이건 척 봐도 흙이 딱 걸린 형태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결행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여기를 두면 당연히 끊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방금 보여주신 그림이요. 네. 그럼 흙도 일로 두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림은 잘 안 되고 네. 있고요.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단을 하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요. 30초. 여기를 하나, 밀고 들어가면 막지를 못하죠. 네. 한 칸을 떼야 되고 다섯, 여섯, 여기는 하나 단수를 일곱, 쳐놔야 되고 여덟. 그리고 꽃을 이런 데를 하나 미는 것이 여기가 좀 또 일로 끊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나가게 되면 여기 단수치고 장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뒤로 받으면 이런 그림. 예. 어떻게 두는 건가요? 흙도 바로 예, 밑으로 차단을 못 받아서 이렇게 밑으로 받아서 큰 수는 안 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백이 나가면 한 번 더 그리고 이렇게 둘 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일로 끊어서 사는 건 별거 없어요. 너무 악수죠? 여기 돌들이. 여기 좀 살더라도 뚫리게 되면 그거는 백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예, 이세돌 선수 약간 좀 빠르게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네요. 여기 나가는 수는 글쎄요. 초읽기에 상관없이 뭐 결행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가는 수를 여기서 뒤로 후퇴하는 것은 하나, 둘, 여기를 막게 되면 너무 별게 없어요. 네. 여섯,
일곱, 자, 마지막입니다. 여덟. 일단 결행을 해야겠죠. 예, 이곳을 뒤로 받으면 나오고 이제 이런 결말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결과는 어떤가요? 집이 대략 26집 정도. 네. 백이 두터움은 생겼지만 약간 자충 형태가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라면은 백이 별거 없어 보여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그쪽을 택합니다. 조금 집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크게 줄어든 건 없죠. 네. 네. 어차피 쥐의 집은 약간 좀 백이 잽을 알려도 어느 정도 약간 좀 밀리는 돌이 형태가 좀 밀리는 형태였고 좀 전에 보여드린 정도의 그림이라면 흙이 약간 만족스러운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쪽을 택했습니까? 무슨 뜻이죠? 아, 그렇게요? 바깥쪽은 흙이 철벽이 되는데요. 글쎄요, 이 그림은 백이 이상하죠? 네.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살긴 살더라도 너무 철벽이 돼서 백집이 조금 약간은 앞선 것 같긴 하지만 이 두터움이 이렇게 완전 관통이 됐고 이런 돌 교환도 많이 악수가 됐기 때문에 아, 이 형태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도 이 자리나 이 좀 백돌을 압박해야 되는데요. 낮게 두고 싶지는 않고 한 이런 정도를 둬서 30초 중앙 쪽으로 공격을 해서 압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에서 살아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 7, 8, 9. 자, 일단 선수 교환 하나 하고요. 흙도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약간 좀 아까운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흙돌이 이쪽으로 여기 뭔가 돌이 흙이 여기가 놓여지게 되면 이제는 여기 막는 게 선수거든요. 네. 막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약간 단수 치는 것은 보류하고 싶죠. 당장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백이 당장 이곳을 밀 그런 지금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백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바로 결행을 하네요. 아, 그건 좀 약간 아까운데요. 뭔가 박정선 선수도 초읽기를 몰려서 그냥 둔 것 같은데 아, 조교환은 좀 아쉽습니다. 느는 것까진 듣지 않나요? 예, 요거까지는 이제 선수인데요. 네. 여기까지는 선수인데 백도 이렇게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면 막아서 이제는 살아있죠. 늘어도 이쪽에서 단수 치면 그러면 요거를 잽을 한 방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기분 나쁘죠. 네. 아, 지금 이 교환은 만약에 이쪽을 붙여서 잽을 맞게 되면 여기 선수로 막아놓은 의미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지금 빠른 좀 시기상조였던 것 같아요. 초읽기에 몰리면서 좀 급하게 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왜 안 붙이죠? 잽을 날릴 수가 있는 장면인데 이거 왜 안 붙였을까요? 그냥 받아뒀습니다. 예. 붙여서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곳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교환은 물론 중앙 쪽으로도 요만큼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으로 상당히 득인 교환인데요. 네. 예, 이러면 일단은 흙이 여기 이제 일단락은 됐고 하나,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일단 보류한 채 좁지만 이 자리를 네. 이 자리를 한번 벌려서 간접적으로 지금 여기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음에 백이 이쪽을 두지 않으면 또 이런 데 입구자를 붙인다던가 하는 것이 있고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이 돌이 좀 약간 멀기는 하지만 이 백돌을 공격하는 데 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공격이 막상 백이 여기 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행마를 할 수가 있어서 귀 쪽을 택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이곳을 백이 받으면 여기를 호구 쳐서 보통은 백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반발이 쉽지 않죠. 예, 여기가 흙이 두터워지면 이 백이 너무 붕 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면 가만히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 백돌을 어떤 식으로든가 공격하기 전에 그냥 교환하겠다는 뜻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호구 쳐서 물어봅니다. 이제 백이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두느냐가 문제인데요. 여기 뭐 늘어야 되는 장면이고요. 어? 반발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건 흙이 이제 만족스러운데요. 단수치고 네. 단수치면 여긴 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두면 다음에 백이 여길 두는 건 여기 빠져서 이걸 끊어먹어서 교환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이것을 백이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교환해놓고 흙이 한 이런 정도 압박을 가게 되면 지금은 약간 흙도 열지만 백이 타개를 하면서 여기가 엄청 두터워질 거고요. 그럼 나중에 그 다음에 다 공격해놓고 이곳을 늘게 되면 글쎄요. 백이 여기까지 단수친 것은 뭔가 이 좋지 않은 바둑을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이지 저 단수친 수법이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시간 최대한 여섯, 활용하는 박정상 구단입니다. 여덟. 패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백이요? 네, 패는 못 들어가죠. 흙이 여기 오히려 절대 패감이 이쪽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자체로 한 패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었고요. 이렇게 둘 때요. 네. 여기를 백이 원래는 끊을 수도 있는데 흙이 네. 밀면 둬야 되고요. 밀면 여기 늘어야 돼요. 여기서 안 늘고 이거 잡았다고 좋아하면 드르륵 막히게 되면 전혀 득이 없고요. 받아야 되고요. 예, 여긴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돼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석전마리를 맞게 되면 이 한 점을 취하는 네. 의미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이렇게까지 돼 있다고 보면 여기 뭐 겁나죠? 아 그리고 그냥 타개를 하나요? 여기 빠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형태. 여기를 끊어서 잡을 수밖에 없는 대학수거든요. 네. 이게 너무 기분 나쁜데요. 흙 모양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예. 흙도 지금은 네. 뭔가 여기를 붙여서 이 돌을 압박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늘어서요. 네. 예,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렇게 역시. 두텁게 두어놓게 되면 네. 이제는 이쪽에서 흙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뭔가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백도
도처에 실리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흙이 좀 많이 두터워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만이었습니다. 예, 백이 또 하나 어딘가 가일수를 해야 돼요. 너무 얇아서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밀어가서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그냥 가만히 뛰었어요. 예, 여기서 이제 흙도 뭔가 차곡차곡 백의 안형을 조금씩 빼앗으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요. 뭐 백돌이 그래도 도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공격당할 말은 이제 아니죠. 그런 형태는 네.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저 같으면 네. 그냥 이 시간 연장책을 둘 것 같은데요. 마지막 초읽기는 하도 겁나서. 시간 연장책이 뭔가 이런 자리 하나 두어보는 네. 것도 뭐 일견 급소처럼 예, 좀 보이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요. 예, 붙이면 이제 젖혀서 마지막. 늘면 여길 늘어서 맛보기를 둘, 하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근거를 빼앗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흙이 차지하면 백도 뭐 이런 정도 그냥 자세를 잡는 것이 아 그렇게까지 하나요? 이렇게 돼도 여기 한칸 뛴 수는 어떨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또 뭐 이 돌을 두터움을 좀 전체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돼요. 뭐 두텁다고 그냥 무난하게 두다가는 멀리서 멀리서 공격하는 수법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두터움을 좀 활용을 해 보나요? 여기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에 붙이면 흙도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뒤로 받을 수밖에 없으면 백도 자세가 괜찮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은 한 칸으로 받았습니다. 박정상 구단이 공격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곳을 한 칸 이쪽에서 흙이 여길 두니까 여길 두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들여다봐서 이렇게 뒀는데요. 글쎄요, 흙의 그 공격법이 뭔가 실리를 좀 염두한 공격법인데 이게 또 잘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박정상 구단은 공격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실리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공격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지금 벌써 이 돌이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두고 여기 두면서 여기 실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네. 또 이 자리 또 들여다보는 것을 예방하면서 이제 이 급소의 자리죠. 부분적으로 행마에. 네. 다음에 백이 나가면 이 좌변을 맞아요. 어느 정도 지부로만 지키면 흙이 바둑이 두터워서 흙이 넷, 괜찮다. 다섯, 그렇게 판단한 다섯,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도 천천히 갑니다. 예, 여기서 흙도 뭐 단순하게 지킨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지키는 수법이 있는데 뭐 여기가 집이 다 나면 괜찮습니다만 마지막, 백이 경계선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네. 요기심만 다 나더라도 흑이 집으로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절대 선수 자리 활용을 했고요. 네, 백돌도 탄력이 있는 형태라 뭔가 흑이 뭐 여기 들여다본 거 선수라고 이쪽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이 백이 또 손을 뺐을 때 과연 잡으러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일단은 흙이 좀 바둑이 괜찮다고 보고 마지막, 자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둘, 이제 이 정도 셋, 왔을 때 넷, 다섯, 여기서 이제 뭔가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냥 그쪽을 두나요? 근데 백도 선수, 받아줄 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받아주고 있으면 이런데 만약에 약하다고 여기를 딱 받아주면 네. 어, 흙이 고맙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이제 더 이상은 좀 깊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여기 집이 다 나게 되면 여기 집이 30집이 더 나는데 40, 50, 55 정도 8, 마지막 하나, 14, 둘, 23, 셋, 5, 30, 넷, 30 다섯, 여섯, 100은 채 40집이 안 나기 때문에 여덟, 예. 뭔가 백도 이 좌변을 깨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예, 여기 뒀는데 이것은 뭐 연결하는 의미는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꽉 막아야 될까요? 막으면 뭐 끊을 수도 있고요. 네. 늘면 끊기는 게 좀 남아 있지만 큰 의미는 마지막.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늘어두나요? 아홉. 네, 역시 약점을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뭔가 이런 데 붙이고요. 네. 거기도 먼저 손을 대네요. 계속해서 대마를 돌봅니다. 예, 여기 받으면 여기 선수하고 여기 선수하면 네. 이제 뭐 여기 안형이 또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거의 공격을 당할 일이 없죠. 이러고서 깨겠다. 뭐 그런 뜻이죠. 만약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 수는 별로 값어치 있는 곳에 놓여져 있지가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한 바퀴도 넷, 좀 애매한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이러면 이 돌이 좀 네. 백이 이제 이거 교환하고요. 요거 교환하고요. 그리고 여기 붙이고요. 그리고 이거 찔러서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면 여기 나와 끊는 약점도 뭔가 좀 보강이 되고요. 뭔가 백만 두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 여기 나를 짜는 어땠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참는 것이 이런 교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돌은 별로 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친 걸음이죠. 예. 박정선 선수도 네. 어 저렇게 두는 것을 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렇게 안형이 생기는 게 있었다면 네. 지금 여기 두지 않고 그냥 좌변을 지켜서 좀 참았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일감으로 보여서 공격을 했는데 이런 교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 돌이 여기 왜 있지? 그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정말 다섯, 받기 괴로운데요. 일곱, 받아야죠. 여덟. 네. 이제 백은 확실한 한지 모양을 갖췄고요. 상변 쪽에요. 대마가 살아있는 건가요? 거의. 네, 주도로 이제 공격은 잘 안 당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자, 이세돌 구단의 손이 좌변을 향합니다. 정말 두고 싶은 자리였는데요. 아, 정말 크죠. 정상 구단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아, 여기 둔 걸로 지켰으면 흑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지구로 일단 백이 여기를 깼기 때문에 흑도 별 집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한 열 집, 여기 열 집, 여기는 채 열 집이 안 나고. 그냥 이었나요? 그냥 이으면 사실 여기 꽉 막는 것도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냥 막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여기 발빠르게 둔다면 이런 자리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막상 흙이 꾸역꾸역 좀 끈차고 하는 것도 좀 남아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하나 여섯, 밀어서 늘게 해준다면 그냥 막을까요? 여덟, 아, 그냥 막네요. 두텁게 막아둡니다. 또 이제 들여다보겠죠. 이건 뭐 별로 아낄 이유가 없어요. 백은 뭐 이어주나요? 네, 뭐 이을 수밖에 없죠. 뭐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흙이 네. 둘만한 곳이 글쎄요. 둘만한 곳이 여기 쳐쳐있는 거 이런 게 왜 눈에 들어오죠? 둘 데가 별로 없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예, 지금부터는 진짜 별로 둘 곳이 없네요. 진짜 여기 젖혀 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백이 젖혀 있게 되면 예,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뭐 양선수 의미가 있죠. 네. 백도 뭐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두면요. 그러면 젖혀서 마지막 이렇게 하나 받았다고 둘, 하면 셋, 이 다음에 넷, 흙이 뭐 이런 다섯, 정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점 안 받나요? 두 점을 안 받는다고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크죠? 너무 기분에 치우쳐서 저걸 안 받는 거. 아, 글쎄요. 이었을 때 뭐 싫었던 게 있을까요? 좀 의외입니다. 여기 네. 끊어잡는 것이 대략 집으로만 한 10집 정도 되고요. 백의 안형도 약간 상관있고 여기 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인데요. 백돌이 공격당할 만한 그런 자리도 아니었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맞아. 여기 있게 되면 이런 데 약간의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섯, 집만 최소한 10집 되는 자리인데요. 마지막이죠. 시간 연장책을 사용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이거 젖혀 이어놓고요. 여기 끊어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거 끊어 잡게 되면 네. 흙집이 대략 47 정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집은 일곱, 여덟,
아, 거기를 왜 안 했을까요? 아, 그거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여기를 안 했죠? 할 수 있으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백이 받아야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선이 안 돌아왔었거든요. 박정성 선수가 약간 깜빡한 좀 의미도 있고요. 간과를 했나 봅니다. 마지막. 아픈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흙도 여기를 안 받고 이런 정도를 하나 두고요. 네. 여기를 끊어잡으면 단수치고 여기를 넘어가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네. 예, 받으면 그때 이제 이곳을 지키면 되니까요. 요 교환은 그래도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손을 뺐네요. 여기 끊어잡히면 괴로운데. 이세돌 선수, 저 여기 민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늘었습니다. 흙 한 점이 언뜻 보기에 차단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입구자를 붙이면 여섯, 어떻게 되죠? 일곱, 여덟. 밀어놓고요. 사실 안 밀어놨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나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럼 백이 지금 여기서 쌍립을 쓰나요? 이렇게 막더라도 끊는 약점이 남아 있고. 둘. 나가네요. 이세돌 선수는 이 두 점이 그렇게 뭐 좀 지분 주게 하지만 이 돌이 공격당하는 것보단 낫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네. 전 여기 돌이 이어져 있어야 오히려 공격이 잘 안 당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쪽이 두텁기도 했군요. 자, 역시 흙은 쌍립자리 붙여갔고요. 자, 흙이 과연 백돌을 공격을 잘 할 수 있을지요. 막아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여기 끊기는 게 있어서 백도 차단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뜻이죠. 이제 이으면 그때 연결을 하면 이제 좀 이따 바로 뭐 이런데 끼우는 이런 수가 남아 있어요. 강력한데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참 무시무시한 노림을 품고 넷, 있습니다. 박정상 구단.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이죠? 아홉,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흑이 이거를 두고 이렇게 두면 백이 여기를 단수 쳐서요. 네. 이으면 이거는 끊어서 수상전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면 때려서 득이 없고 여기서 이걸 뒀을 때가 문제예요. 끊음 백이 맞아요. 여기를 끊으면 하나, 이렇게 두고 둘, 늘게 되면 셋, 넷, 이건 수상전이 여섯, 일곱, 안 되죠. 백이 네. 아홉. 어 근데 어? 먼저 뒀네요. 그쪽을 먼저 교환하나요? 백이 끊고 이렇게 둘 때 치면 네. 있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상전이. 이으면 이렇게 때리면 끊어가도 백이 여기 다음에 저 여기 안형이 거의 두 집이 나 있는 형태가 돼 버리거든요. 순해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교환을 먼저 결행을 한 이유가 아, 또 있을까요? 그쪽으로 연결하네요. 어, 두 기사 글쎄요. 근데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일로 연결한 거는 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차단을 하고 네. 이렇게 둘 때 이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이 백의 교환도 다 악수예요. 네. 왜 여기를 흙이 먼저 찔렀을까요? 그냥 이쪽으로 둬서 여기로 연결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하나, 노림도 남아있고 더 좋아 보이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일단 두 개 다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확신에 차지 않은 듯한 그런 표정들입니다. 두 기사 다 요즘 실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백이 지금 두고 싶은 자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저 치고 싶고 마지막 여기도 단수 하나, 치고 싶어요. 둘, 셋 하나 더 다섯, 원한다면 이건 느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거기까지요. 어, 전체를 좀 노려보나요? 예. 지금 여기를 노리는 것을 이런 데 단수를 맞게 되면 네. 이 흑돌도 다 못 살아있기 때문에요. 아, 지금 예. 흑도 약간 신경 쓰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네. 이렇게 여기를 늘어서 이제 일단 살아놔야 될 것 같은데 백도 이제 하나 받아야죠. 뭐 이것을 젖힌다거나 뭐 는다거나 흑이 여기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단수 하나, 맞으면 너무 기분 둘, 나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쩔 수 없죠. 어쩌다가 우변 흑돌이 좀 휘청휘청하게 됐을까요? 백은 치받아서 넘어가는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이런 데 젖혀서 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흑도 들어야 되고 백도 하나 지켜야 돼요. 들여다보고 맛이 나쁘죠. 자충쳐서 요 두 점이 떨어질 하나, 수도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늘 때 백도 금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를 치게 만들어서 백도 뭐 하나 지키는 지키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 서로 다 지켰죠? 네. 근데 흙이 한 개 별로는 없어요. 하나. 여기도 돌파당한 둘, 형태가 되고 여기도 다 약간 네. 뭐가 다섯, 맛이 좀 있나요? 여섯, 맛이 좀 있는 것 일곱, 같기도 하고요. 여덟. 어쨌든 백은 이곳저곳 하나씩 수습하고 있습니다. 백이 이 교환을 간과해서 그냥 여기를 늘면 네. 이건 큰일 나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이제는 백이 여기를 단수 칠 타이밍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면 난리 나죠. 이제 큰일 나네요. 여기 끊어 잡히면 너무 큽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여기 둬야 됩니다. 다섯, 이거 들여다 봐야 여섯,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이게 뭐 그냥 아래쪽을 또 노려보나요? 역공을 하는데요. 네. 지킬 차례였는데요, 백이요. 예, 사활은 흙도 신경 쓰이긴 해요. 이런데 단수 치면 네. 지금 모양이 없어지네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예, 사활은 신경 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흙도 셋, 여기가 남아 있어서 넷, 이런 다섯, 식으로 붙인다든지 한번 일곱, 여덟, 아홉. 뭐 그냥 두 기사 갈 길을 갑니다. 반발에 반발인데요. 덩치는 아래쪽이 훨씬 커 보입니다. 바꿔치면 당연히 안 되죠. 네. 근데 백도 여기를 네. 이제 이렇게 둘 때가 흙이 이제 응수를 어떻게 하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이세드로 선수 여기 둘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거 선수는 손 빼면 여기 두겠다는 그 의미뿐이었거든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갑니다. 따끔한데요. 있고 이렇게 둘 때 먼저 집을 수 있으면 좋은데 백도 여길 끊어놓고 이어요. 네. 그럼 이것을 두면 뭐 이쪽을 밀어갈 수도 있고 이쪽을 둘 수도 있고요. 이걸로 이렇게 해놔도 결국은 손이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흙이 막 단수 쳐서 어거지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마지막, 하지만 하나, 뭐 너무 많이 보태주게 되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백이 이렇게 둘 때가 문제예요. 그냥 때리면 젖히고 2단 젖히면 기분 나빠요. 네, 중앙 쪽으로 많이 당할 것 같습니다. 중훈 선수 이거 노림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보고 둔 걸까요? 이렇게 두더라도 이수로 먼저 붙여서 좀 뭔가 사전에 공작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요. 네. 되게 지금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입니다. 아홉. 그냥 받는 건 좀 집었는데 네. 이제 백이 여기 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고 집을 내놓고 여기를 네. 두면. 단수 쳐서 축구를 잡으면 여기를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거와 여기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서 이 두 점이 잡히면 선수로 다 잡힐 거거든요. 흙이 살아는 가죠. 이렇게 맞아. 두면 살아는 갑니다. 하나, 둘, 하지만 넷, 그냥 이어요? 여섯, 일곱. 단수가 필요가 없나요? 단수를 아꼈습니다. 오늘 두 기사의 수법은 제가 예상 못한 수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거 이 뜻인가 봅니다.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네. 이걸 밀고 맞아. 백이 이 자리를 밀고 하나, 흙이 이 자리를 밀고 둘, 여기를 씌워서 셋, 잡으면 이걸 잡더라도 네. 이곳을 다섯, 붙이면 이게 여섯, 다 걸린다 그 뜻이거든요. 아, 네. 지금도 그 방향으로 돌이 가나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백은 멈춥니까? 흙이 여기까지 젖혔다는 것은 끊으면 돌리겠다는 뜻인데요. 단수까지 이렇게요. 치고요. 네. 이으면 늘고. 네. 이곳을 젖혀서 이 돌이 위험하지는 않다. 마지막 그런 판단인 하나,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돌리죠. 돌릴 수밖에 없어요. 네. 흙이 이 돌만 타개가 되면 집으로 좀 보태주지 않고 이 돌만 깔끔하게 타개가 되면 이 바둑은 흙이 승기를 잡게 되죠. 여기 다섯 점이 떨어졌거든요. 네. 예.
상당하죠, 집으로요. 여기 과연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단수는 절대 선수고요. 다음에 이곳 있는 자리도 거의 절대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다음 수 읽기를 할 거예요. 뭐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게 좋을지 그냥 가만히 여기를 젖히는 게 좋을지 이런 수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모양은 백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중앙 쪽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너무 얇아서. 하나, 둘, 셋. 아, 그쪽으로요? 반대쪽으로 파호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정확하게 응수를 해야 돼요. 한 수 삐끗하면 역전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흑도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백은 지금 여기까지 둔 것은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수법이에요. 뭐 백도 살아가고 흑도 살아가고 그런 거 전혀 지금 염두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뛰었습니다. 예, 이곳을 받으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히면 깔끔하게 연결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백의 약점이 곳곳에 눈에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백도 그 자리를 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최강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32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번째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입니다. 오랜만에 이세돌 구단의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상대는 박정상 구단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흑의 쌍립을 섰고요. 아, 여기서 승부가 나겠네요. 예. 여기를 나오면 연결시켜주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잡으러 가야죠. 근데 이렇게 날짜를 갈라서 아, 나오게 되면 요 백수보단 이 흑수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다섯.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백이. 차단을 합니다. 여기서 과연 끊을 수 있을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못 끊었습니다. 아, 근데 못 끊게 되면요. 네. 여기 이으면 이 다섯 점도 못 살려요. 여기가 선수라고 할지라도 여기 네. 또 찝게 되면 이걸 끊어먹는 게 아니고 여기가 끊기거든요. 아, 이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백이요.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면 보십시오. 여기가 아까
이 다섯 점 떨어지고 이 두 점까지 일곱 점이 떨어지면서 흑집이 맞아. 늘어난 것이 하나, 둘, 셋, 스무 집도 더 늘어났어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는데요. 예, 박정선 선수는 이곳을 백이 이으면 네. 백이 이으면 여기를 뚫어서 끊는 순간 이 백돌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넘어가면 여기를 찝어서 끊기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곳을 돌파를 할 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것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있고 넘어가는 거죠? 네, 있고 이렇게 두면 넘어는 가는데 찝었습니다. 박정은 선수는 이제 여기를 두면요. 네. 백이 이으면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히고 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고요. 네. 백이 여기 두면 맞아. 이제 이렇게 둬서 하나, 이렇게 둘, 끊어야 되는데 셋, 단수 치면 넷, 다섯, 백이 네수예요. 네. 근데 흑은 네수가 넘죠. 예. 그렇네요. 그러면 잡혔네요. 이 돌도 잡혔습니다. 지금 차단이 된 모양이네요. 예. 거의 바둑이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예, 여기는 그냥 백, 흑이 단수 치고요. 그냥 밀어가면 돼요. 이렇게 막 밀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돌이 잡히면 안 되죠. 이 돌이 그리고 여기 흑돌이 오면서 잡히면 이 돌도 잡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 못질을 합니다. 굳이 거기까지 또 둘 필요는 있을까요? 어차피 잡아 있는데 네. 여기 막으면 귀도 큰데요. 이 대마 패가 나는데요. 네. 이제 패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박정은 선수는 뭐 확 이게 더 확실하다. 뭐 마지막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아서 패를 하는 것보다 이쪽이 나은가요? 패가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흑감이 네. 흑도 많기 때문에요. 여기 이 상변 쪽에도 여기가 두 패가 있고요. 네. 여기도 젖혀서 패를 쓰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잡으면 패감이 몇 개 안 나지만 집으로 손해고 네. 버티자니 패감이 많이 하나, 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되나요? 지금 뭐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서 둔 수인데요. 네. 잘 안 되죠. 치받고 뭐 붙여도 안 되고 그냥 끊어도 끊으면 그냥 느나요? 단수 치고 이으면 막아서 뭐 AB가 맞보기인데 네. 이렇게 끊는 게 늘 때가 약간은 마지막 근데 붙여서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두고 붙였을 두고 때? 붙여서 넘어가면 별 문제 없어요. 예, 요 정도면은 백이 요거 잡는 거로는 네. 척봐도 이쪽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다음에 흙이 기분 좋게 또 여기 이렇게 젖혀서 잡을 수가 있죠.
정면 쪽이 일단 초토화가 됐습니다. 마지막 차단을 해보는데요. 마지막 승부를 걸어봅니다. 예, 박정원 선수도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네. 여기 수익기를 사실은 정확하게 하고 둬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외길 수순인데 지금 마지막 수익기인데 여기서 생각하면 안 되죠. 미리 다 읽어놔야 되는데 아마 미리 다 읽어놓은 건지 도저히 이거는 100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좀 쉽게 두는 건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만 두더라도 마지막 예, 안 되겠죠. 잘 예, 안 됩니다. 네. 거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아요. 100도 때려서 최대한 버텨보고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흑이 이제 여기까지 살리면서 패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지금요? 예, 이렇게 두면 여기 패가 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흑이 패감이 많거든요. 뭐 절대 패감으로 말하면 뭐 몇 개가 있어요. 지금은 이 패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 살자는 패는 또 안 되죠. 패감으로. 네. 예, 이거 다 죽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펜가요? 네, 이것도 펜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는 뭐 어떻게 둬도 예,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단수 치고. 네. 백은 수를 줄이고요. 이제 줄이고 이제 이 네. 펜인데요. 이 패를 백이 이긴 상태로 개가를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잡았다고 계산해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 차이가 많이 나요. 흑은 글쎄요 여기. 그냥 단수 치는 수로 네. 그냥 이거를 잡혔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데 저 치는 것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지금 여기 단수 치고 하나, 이제 때리는데 둘, 네. 셋, 여기 또 넷, 맛이 나빠서 여섯, 여기 저 쳐서 하나 여섯, 잡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여덟. 아이고. 약간 당황했어요. 마지막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단수를 칠까 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요. 이쪽 아래쪽도 공배가 좀 차 있습니다. 어느 돌 말씀하시는 건지. 아래쪽에 흑돌이요? 흑이 한 번 더 내우는. 둘, 셋. 지금 둔 넷, 곳을요. 예. 다섯. 흑이 한 번 더 메우면은 일곱, 아래쪽 걸리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아홉. 아이고. 아, 두 기사가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흙이 뭐 이거 끼우고 여기 막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두려고 하죠. 두네요. 네, 돌을 던졌습니다. 아래쪽도 떨어졌습니다.
네, 박정상 구단, 이세돌 구단에게 이렇게 되면 4연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젊어서 놓친 빚을 하나씩 네. 갚아나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바둑 내용은 어땠을까요? 초반에. 네. 초반에는 그 극초반이죠. 이 하변에서 접전은 서로 어려운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세돌 선수가 그냥 2선에 그냥 급소 자리 말고 네. 중앙에 한칸 뛴 자리 말고 2선에 네. 그냥 붙여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흑이 2선에 흑이 역으로 붙이면서 갈라가면서 백이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악수교환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게 자축 모양이 돼서 모양이 그 작전이, 좀 안 좋았을까요? 예, 그 작전도 별로였고 네. 후수까지 잡았거든요. 한 수 더 네. 지키면서 거기서 약간 좀 바둑이 안 좋아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나중에 중앙 쪽에서 들여다봤을 때 두 점을 안 잇고 중앙을 갈수한 것은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한번 이따가 검토실에서 좀 두 기사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이 좀 형세를 만회한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 잊고 버텼으면 집으로 다 따라잡은 그런 모양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랬으면 전체적으로 형세가 어땠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에 박정상 구단이 손을 빼면서 버텼고요. 결국에는 그게 통하면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예, 하변의 그 접전에서 마지막 이제 이세돌 선수가 흑돌을 네. 공격하는 접전에서 네. 박정상 선수가 거의 정확하게 응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잡으러 갈 수가 없었고 그 흑돌이 살아가게 돼서는 네. 흑이 뭐 승기를 잡은 그런 대국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기사가 한창 복귀 중인데요. 저희가 함께 좋은 거 아니에요? 요거 그냥 살리면 안 됐습니까?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있기는 해요. 제 실전에도 여기랑 여기랑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흙이 젖혀 있는 거는 왜? 그러니까 이거랑 예. 이거랑 좀 고민 많이 하다가요. 예. 어디가 큰지 근데 이때는 좀 좋은 줄 알고 두터운 쪽을 선택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큰지. 근데 이걸 먼저 해놓고 이걸 먹으면 그냥 어떻게 받지? 뭐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때도 먼저 치고 이어야 되는데 이거 일로 받는 게 뒤끈뒤끈가 이쪽이 낫나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 나중에 이거 좀 해볼 텐데 여기 여기가 밀어지면은 있고 이거 하고 살려나가는 게 있긴 있는데 근데 뭔가 이것도 되고 흙은 네. 아까 이제 여기 뒀을 때요, 네네. 그냥 이쪽으로 연결하는 게 두텁지 않았나요? 네. 아 저도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원래 그러니까 여기 도바토도 교환 자체 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두려고 했었는데 예,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 바로 남아 있어서 네. 난 것 같아요. 예, 여기로 이었으면 훨씬 이렇게 된 것보다 뭔가 흙이 두터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바로 젖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젖히면 젖히고 늘면은. 네, 이게 무리 같은데. 근데. 그거 안 두면 질 것 같아가지고 초반에는 그러니까 흙이 좀 두터웠나요? 이거 생각보다 아 요로 젖히는 걸요? 아 아니 여기서 두기 좀 기분 좋고요 이걸로 그냥 백이 이걸로 이게 좀 네. 그냥 간단했던 것 같은데요 예. 막상 요렇게 하니까 네. 백도 일선에 차단하기도 그렇고 그때는 좀 편한데 근데 뭔가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반대쪽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두고 나서 이쪽 가고 나서 두더라도 이가 낫지 않나? 응, 굳힐 때요? 아 처음에요 예, 이거 너무 딱 좋은 자리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돼서는 저기 기분 나빴는데 약간씩 풀리나 뭐 그래도 약간 나쁘겠지만 근데 이걸 먼저 이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두면 그러니까 빠지려고 그랬는데 빠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좋아요? 나 이때는 좋다고 그럼 진짜 엄청 나쁘게 나빴던 것 같아 진짜 엄청나게 나쁘다 패를 하나요?
어떤 피부 이건가? 어떤 뜻인가요? 이마 이렇게 두면 돼. 흑인 한 건 없잖아. 눈 뚫었는데. 이제 안 젖힐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젖혔는데 사실 늘 수는 없지. 그냥 사실 이걸 참으면 무난하기는 한데. 근데 또, 또 여기도 깊은 데 보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두고 이렇게 붙이 간 거는. 아 이쪽으로 아예 그냥 그런데. 어차피 이러면 가도 둘 때는 별로 없는데. 이미 여기 걸치했을 때 바로 제가 후회했거든요. 아. 방향을요? 네 방향도 그렇고 지금 이세돌보다 말한 대로 높게 갔어야 돼요. 근데 실전은 망해가지고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너무 두터웠죠 여기 돌파당해서.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니까 할 게 없지. 뭐 대책이 없어서. 예, 네, 뭐 별수가 네, 뭐 이거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별수가 없는 거 같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최소화하기도 안 보여가지고. 네, 근데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어주면. 네, 요거 이렇게 다 하고 요거 하면 이제 빠지나요?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거 하고 먼저 이으면 아.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견디고 아 이거 먼저 먹어야 돼. 아 그렇네. 아 이거 너무 악수니까. 빠질 수 있겠구나.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순서는 틀려가지고. 아, 역시 아, 이쪽을 네. 먼저. 일단 먼저 이쪽을 붙였어야 된다. 여기서 사실 원래는 끝난 것 같은데. 돌파를 하면요? 좀 그랬지. 그냥 어려운 승부 아닌가요? 진짜 너무 실속이 없어서 이게. 근데 실속 없잖아. 이건 내가 잘 됐겠지. 처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좀 연구를 해놓은 건가요? 보통은 그냥 붙이고 뭐 이렇게 많이 두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먼저 붙일까 좀 고민하다가 받고 여기 둘 때 그냥 다른 데 아, 다른 데 할까 봐. 네.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이면. 키워놓고 네. 두기 위해서. 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크게 잘 됐으니까 만만 크게 그래도 좋은가? 근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넘어서 네. 두면 뭐 치받고 나갈 수도 있고 그냥 뭐 그쪽을 두더라도 펴기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제가 이수 두자마자 여기 붙였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거요? 네 제가 좀 그래서 후회하고 예, 있었는데 약간 얘기는 했었었는데 네. 여기 붙이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먼저 이거 해야 되죠 이거. 네, 그거 할 수밖에 없는. 다 두들겨 막으면 안 되나? 다 두들겨 막. 까다롭게. 이미 비워지. 비워지. 그럼 까다롭게. 흙 베기는 거 할 거 없나 이게? 좀 생각을 잘못한 게 여기도 어차피 뛴다고 보고 어차피 백이 뛰어도 여기 두려고 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고 일단 두고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그렇죠. 네 붙였어야지 뭔가 그래도 좀 꼬집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붙였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전에 넘었으면 이제 좀 백이. 근데 네. 사실 이렇게만 둬도 뛰기만 해도 이렇게 붙이면. 아 그때는 못 두는 거 아니야? 아니 뛰는. 아 붙이 뛰고. 받아야 돼. 뛰고 안 넘나? 이쪽을 넘어.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 근데 일선을 넘으면 좋을까? 뭐 이런 거 하나 붙여놨나요? 모르겠어. 백이 좀 활발해 보이나요? 이렇게 너무 좋다는 건데 요즘은 틀려졌으니까 막 어설프게 두면 오히려 봐도 열보실 것 같아서. 근데 또 이쪽으로 실전에 그냥 타협한 거 아니었어? 근데 비건 지금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 여기 줄 알았는데 이러면 이것도 어려운 거 좋아? 백이? 그냥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맛이 있나요? 다 붙여주면 별거 없을 거 아니에요? 백이에요? 요거요? 아, 괜찮은 거 백이 다 붙지 않은 거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맞고 괜찮으니까 오히려 나는 뛰어나왔어야 했네. 이걸로요? 그냥 붙인 걸로. 아 붙인 걸로요. 근데 여기를 차단을 하면 요게 약간 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남아 있을 텐데.
생명가도로. 근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되나 한 점? 이건 될 것 같은데. 아 있고요. 여기 다 조이고. 이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아, 싹 조여지는 형태면 이것도 이 두툭한 펜은 바깥쪽 일단 다 막혔습니다. 늘어이죠. 이렇게 두면 다 선수로 늘면 이거는데요. 아 어차피 붙이면 이거를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런 거 해줘야 되네. 그렇지. 그렇게만. 지금 해 여기서 이거 뭐 먹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변신할 수도 있고요. 저건 안 끊어먹겠다. 반발은 되나? 어 이거는 근데 끼는 게 있으면 그렇지도 않네. 거의 못 붙이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미 하나 붙이는 거 생각 못 하긴 했는데. 아니면 떼고 붙이면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두면 이거는 두텁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좀 어렵네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건 너무 둔한가요? 그것도 있는 서로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우리가 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주차가 있고 아까보다는 차이 많이 나는데. 요거랑요? 그러니까 뗀 거보다는 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실전처럼 됐다고 보면 요게 난지 그냥 요기 돌이 있는 게 난지 요게 돌이 더 날 낫죠. 산수로 되면요. 네, 요쪽에 네. 얇은 흙도 얇으니까. 저 실전은 그게 제가 막 약간 망한 느낌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또 해지는데 방법이 없어서 약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때는 꽤 좋을 텐데 해 넘는 건 아니지. 아, 가루요? 잠깐 넣을까 생각했는데. 생각을 했나? 이거? 아 이거지. 이거. 여기 맞을 때 좀. 근데 좋아가지고. 네 만족을 할 만하죠. 여기. 아 이게 당연히 저쪽으로 써야 된다. 방향이 좀 문제였다는 네. 거죠? 네. 여기는 이제 흙의 꼬부림이 여기가 두터운 형태라. 네. 뭐 이쪽은 두더라도 충분히. 높게 지킬 수도 있었고요. 이게 이런데 오면은 거의 받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아래보다 위 아니야? 근데 실제는 그러니까 바둑이 좀 된 것 같은데 아까 백이 안 나쁜 것 같은데 아니 이번, 이쪽 먼저 붙였습니다. 네. 뭐 이게 저기 모양이 좋다는 건데 이쪽 모양이 좋아지면 너무 잘 붙지 실속이 없어서 이 정도가 예상되고요. 근데 뭐 끊기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거 이래도 좋은 느낌은 아니네. 그냥 이세하겠네. 근데 뭐 이러고 이런 것도 기분 좋고. 아 이거는 네 제가 당하기 많이 당했는데. 자체로는 많이 당한 모양인 것 같은데. 네 흙이 많이 당했다. 근데 최단. 그게 좋아요. 흙이 바둑이 그래도 괜찮다면 요거 안 붙이고 그냥 뒀어야 되나요? 아 사실 이 두자마자 제가 완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냥 가면 또 이게 붙이고 젖히는 게 제가 어떻게 응수해야 할지 몰라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둬서 이게 막 눌려서 워낙 기분 나쁘다면 네. 지금이라도 그냥 저기 두고 이제 저쪽 두고 두면 여기서 좀 잘 돼서 그럭저럭. 그랬겠고. 그냥 받아야 되나? 받아도 뭐 별 수 없으면 나중에 들여다보고 이런 거 다 뭐 이거 하고 뭐 이런 거 네. 하고 예 좀 기분이 안 내켜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둬도 되겠구나. 이게 낫게 이게 낫게 어차피 밀면 젖히고요. 그냥 받아주고 그래도 뭐 흙이 너무 잘 돼가지고 실전에 이때는 좀 이렇게 가기가 싫으니까 좀 그래서 젖힌 것 같은데 거의 패착 같은데 나중에 아니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된 거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 심리로. 그게 요거는 약간 악수 아닌가요? 아 이거야. 자 연장책으로 쳤는데 네, 취했기 때문에 좋지는 좋지는 않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을 다 했죠 이쪽에. 근데 백도 요거는 요로 악수일까봐 안 붙이신 거예요? 아, 중앙 쪽으로요. 해놔야 되나?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 나인데 이때는 거의 끝났는데 던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돼가지고 조금 따라 붙은 것 같은데. 사실 두텁게 처리가 잘 됐습니다. 크게 어떻게 여기서 이건 어떻습니까? 악수인가요? 뭐 방향이요? 사실 이쪽 와도 여기도 해야 되죠. 그럼 받아주면 별거 없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뭐 이쪽 중앙 쪽에서 어떻게 해? 여기 별로 아무것도 안 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두고요? 오더라도 그냥 오죠. 좀 약간 좋다고 보긴 해가지고요. 좀 지금... 속 있는 데를 두려고. 알겠게 처리했군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었나. 근데 나빠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기는 왠지 그냥 질 것 같아가지고 안 온 건데 정수는 이거지? 정수는... 여기 붙이면 일로 받나요? 예. 이렇게 하고 늘면 받고요? 다 받아주면 아니고. 다 받아주면 지금 근데 집으로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군요. 저창이 있기만 당해도 지금 이거 진짜 망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냥 모르겠어 그냥 아무렇게 해도 그건데 여기까지는 갔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의문인 것 같아요. 변을 바로 근데 이거 두면 여기 끊을 때 좀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아예 밀고 그냥 한 칸 뛰면 요 혼절이 왔을 때 좀 신경 쓰여서 네, 저도 그렇게 하면 이쪽이 좀 더 맛이 나쁜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실전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백이 여기 좀 그냥 이렇게 두고 리가 없죠? 예. 그냥 바로 물어보나요?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 거의 받아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저쪽 뭐 하기가 애매할 장면에서 다 돌려줄 다 받아줘 받아주고 거의 이렇게 해야 돼 닫혀 있는 것까지 거의 선수인데 이거 선수는 아닌데 뭐 남북 그냥 아니 선수 아닌가요? 여기 끊으면 끊어지니 아니 여기 끊으면 아, 그냥 끊기는 거 여기 두면 때려 먹으니까 어차피 패니까 여기 두면 끊어지니까 예 받아야 되는 형태 닫혀 있기만 당해도 대체가 없네 근데 실전은 제가 엄청 그러니까 여기서 집으로도 좀 뭐가 지금 잘 되고 처리가 잘 됐죠? 제가 백이요? 한 15집 이상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거 둘 때 손 빼는 걸 예상했나요? 좀 당연히 이을 줄 이어도 근데 공격에 근데 아니, 안 이런 거 하고 여기만 둬도 아, 그냥 두텁게 그냥 이렇게 둬서 그러니까 이거 맛보기로 적기랑 여기랑 맛보기로 그러면 저기 젖혀 있는 거는 안 받는 거였어요? 받을 수가 없는. 저도 안 받을까 봐. 근데 이게 끊어지는 형태가 끊어지지는 않던데요? 아 단수치고 이렇게 둬도? 그냥 뭐. 아. 끊긴지는 않아요. 아 끊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힘들어 좀 당하는 정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걸까? 그냥 두면. 손해가 아니야 나 채우는 게? 비슷한 거 같아. 어쨌든 끊기지는 않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약간이라도 좋은 줄 알고 좀 두터운 쪽을 선택했는데 아 이게 약간 두고 생각이 아닌데 지금 정수는 이렇게 받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나 이쪽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둬서 아니 바둑이 아직도 나쁘겠지 하고 더 일단 나왔는데 나쁠 거야 흑은 여기는 뭐 그러니까, 이런 거 교환하고 지켜야 되네. 그냥 받든. 아, 저거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5점 나빴을 것 같아서요. 근데 흑이 조금, 그러니까 느슨하게 뒀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는 한 해먹었어도 많이 해먹었어. 5집 이상은 해먹었을 리가 없으니까 10집은 최소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아까 그게 모르겠는데 이거 했으면
제가 여기 뚫은 게 실수로 해서. 그건 확실히 좀 실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어야 되는데 두면은. 저는 이음이 이거 젖히고 빠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쓰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안 되지. 안 되겠지. 이렇게 버려? 크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갖고 죽으려면 이렇게 죽여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덥지? 이건 너무 큰 거 같아. 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흙이 잘 돼가지고 근데 이을 때 뭐 이것도 되면 좋고 안 있더라도 요즘 여기가 남아있어서 아 요거라면 이제 젖히나요? 그래도 계속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이래서는 여기도서 여기를 둘 수밖에 없게 돼서는 이게 13집인데 사실 보통 이렇게 두면 무조건 이건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건 못해. 맞네. 그래도 붙여서 받았네. 흙이 실전, 아 백이 실전에 잡으러 간 게 그냥 이렇게도 네. 쓰면은 나빴나요? 어떤지 모르겠어. 네. 아니 띄우는 거 잠깐 한 거 안 해가지고 이게 거의 이게 큰 실수라 혁도 실수를 했죠. 이랬으면 어떤가요? 좀 미세한데 조금 흙이 조금 두텁나요? 두터워 네. 여기만 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랬으면 네. 만만치 않은 승부였군요. 이건 미세한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약간 아닌가? 네? 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집으로는 뭐 저 절대 좋은 게 없어서요. 이전에 흙이요. 네. 아니 흙이 망했으니까 이것도 다 없고 흙이 난 건 여기뿐이 없는데 계속 당해서요. 망글이 그렇게 크게 난 건 아닌데요. 다 그냥 흙이 두터움이 집으로 환산된 건데. 네. 백은 여덟쯤 났으면 여긴 될 거예요. 네. 여기 난 건데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이거 다 해서 30, 50인데 좀 두텁게 났지만 여기 많이 줄었고요. 여기도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쳤으니까. 네. 중앙 쪽 백이 9자로도 쓰면은 백에게 또 네, 만만치 않았다. 너무 나빠가지고. 네. 아 이거 그냥. 네. 사실은 원래 끝났을 것 같아요. 아 이때요. 더 승부가 만들어졌죠. 별로 원래는 그냥 여기서 던져도 할 말인 것 같아요. 네. 아 욕을 깜빡하신 거죠? 네. 네. 그냥. 아 이게 안 보이네. 그냥 이걸로 끝난 건데 마지막에 요거 실수해줘가지고. 네. 그냥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초입기라. 하여튼 끝난 것도 받았을 텐데. 순간적으로, 뭐지? 이건 좀 악수 같고. 이거는 나중에 밀리는 뭔가 네. 좀 있어가지고. 네. 악수 같고, 요거는 시간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어쨌든 복귀는 여기까지 네, 마무리 하고요. 오늘 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새해 첫 대국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예. 정신없이 네, 뭐 싸운 것 같고요. 네. 이세돌보다 오늘 대국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첫 대국이었는데 초반도 약간 실수가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아,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또 마지막에도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 어쩔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초입기가 마지막이고 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건 좀 꼭직꼭직한 실수들은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앞으로 또 시합들이 있으니까요. 네.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정상 구단 오늘 대국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정말 정신없이
든 것 같아요. 아까 최명은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신없이 뒀는데 그냥 좀 좋은 내용의 대국을 두고자 계속 마음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뒀는데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하면 항상 좀 배울 것도 많고 좀 즐겁게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좋은 대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심배에서는 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싶으신지. 근데 뭐 계속 뭐 험난한 산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진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 판 한 판만 보면서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오늘 팬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올해 계획과 함께. 글쎄요, 뭐 대국 전에 인터뷰도 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특히 없고요. 정말 하시는 일 잘 되고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경기 또 굵직굵직한 대국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박영훈 구단과 목진석 구단, 그리고 이동훈 구단과 홍성지 구단의 대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판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다음 경기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